토수라 그래, 토수. 토자, 흙을 만지는 손. 이건 목수니까. 목수요, 목수. 나무 목자, 네. 손수자, 목수. 또 돌을 다루는 사람은 석수라 그래. 구두리나 이런 흙을 만지는 사람은 토수라 그러고.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어. 이건 백수는 없겠지? 백수 알잖아요. 네. 제가 백수입니다. 남는 것이 시간뿐이 없어, 백수는. 그래가 그 목수, 석수, 토수, 백수를 사수라 그래. 농담으로. 이거 백수라고? 한옥 목수인데 뭐. 그래서 토수니까 구들배로 왔으니까 흙의 그 토지의 그 느낌을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야. 그게 그 점토 성분이 많은지 모래 성분이 많은지 구조체가 많은지 이게 좋은 흙인지 그걸 끌고보고 맛도 보고 그 잠자보고 그래가 털을 정하는 거단 말이야. 무종 털을 사가지고 야 이거 비탈을 씹어두니까 이 고구마라도 심으면 잘 되겠구나. 덜렁 사면 안 된단 말이야. 봄에도 가보고 장마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해가지고 그가 텐트 지고 자보고 흙을 만지보고 그 기운을 느끼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집을 틀을 사야지 덜렁 사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부들배로 왔으니까 토수의 기본이 흙을 만지보는 거단 말이야. 그래서 오세요 전부 다. 여기 흙을 내가 다 잘라놨는데 요만한 거를 한 개씩 조금 크고 각자 요만한 거를 한 개씩 잡아봐요. 그래가지고 이 물을 조금 더 흩치면서 이렇게 자꾸 눌리봐요. 안에 흙을 물이 안에 빼도 너무 물 많이 붓지 말고 안에 그 말른 흙이 없도록 물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또 송편 이렇게 기본이요. 이렇게 해보면은 뭐가 좀 까깔까깔한 느낌도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모래 성분이지 구조체. 그것이 없으면 금이 가버려. 이래 막 쭉 안에 그 마른 것이 없을 정도로 안에까지 물기가. 이봐. 이래 해도 물기가 없잖아요. 안에 물기가 완전히 없도록. 그럼 이래 눌리면은 그 진흙물이 나오잖아요. 네. 이 점토불이. 네. 그죠? 점토 성분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런 만지면 모래 성분 있잖아요. 이거 이제 배합이 아주 잘 된 거 이건 금이 안 가. 우리 집에서 나온 이 항토인데 흙인데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털어보면 안 떨어지면 이 좋은 거단 말이야. 근데 이 그 물을 대야 돼요. 입자 이거 있잖아요. 네. 이게 석필입니까 모래입니까? 일단 그 뭐 굵은 거는 모래고 더 약한 거는 석필이겠지. 석필에는 모래도 아니고 점토도 아니고 중간 부분이요.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지 구조체냐 응고체냐인데 그래서 이게 점질이 좋잖아요. 이거 이제 색깔도 좋아. 이게 피부색하고 같이 빨간색 그거는 나는 안 좋더라고. 그거보다 이 색이 더 나서 피부색이. 그래서 그 점질을 이거 사용하면은 도자기할 때 수비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자꾸 물로 거두면은 이 밀가리 같이 침전된 거라면 그는 것이 이제 방바닥 발라서 금이 가면은 모래 치가지고 쫙 쌓여있고 그 이 점토 그 물로 싹 이렇게 뿌리면은 깜짝 같단 말이야. 그래서 흙집을 짓는데도 이 잎도 분석인데 이것을 이제 그 모래 성분과 점토 성분이 얼마나 섞이느냐 이거를 잘해야 집 짓기 기분이야. 그거 안 하면 막 금 가고 안 붙고 그런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구들빵을 요번에 해주려 했는데 모래가 섞였다고 그거는 뭐 항토가 아니라고 놓어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거 시중에 사는 그 항토 세면세를 발라줘서 그거는 모래 색깔 살리려고 백세면 힘도 없는 백세면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본드였고 그거 안 좋아. 이게 얼마나 좋아요. 이거를 모래 성분이 있더라도 흙손을 몇 번 가면은 점토만 올라가지고 맥신하단 말이야. 속에야 뭐 모래 있든지 말든지 뭐가 상관이 있냐면 위에만 점토가 잘 되면 되지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수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래서 요런 것을 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때리면 딱 뽑혀. 저 시끄러 가면서 그 우리 우물 하나 물 틀었어요. 예. 네.